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 콩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재를 바꿔 판매한 혐의로 70대 한 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콩 340톤과 녹두 9톤을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으로 국산으로 바꿔 업체 10여 곳에 소겹한 혐의를 받고 있고 70대는 이를 통해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농관원은 덧붙였습니다. 또 중국산 콩 340톤을 넘긴 50대 두부 제조업자와 60대 무역업자는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를 하지 않고 판매해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